안녕하세요. 원우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방법. 사실 잘 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드라이버에 입스가 오고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았을 때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죠. 잘 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의 거리를 내는 방법 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슨 자체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가 안 된다. 드라이버를 잘 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보통 연습장에 오시면 어떤 연습을 제일 먼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드라이버 클럽을 만약에 잡았다, 어프로치를 하고 뭐 아이언샷을 하고 얘를 잡았다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드라이버를 정복하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이 드라이버 긴채 같은 경우는 와서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드라이버 입스가 왔거나 볼이 안 맞게 되면 되게 열심히 200개 내지 300개 열심히 볼을 치시는데 절대 그렇게 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드라이버는 처음에 왔을 때는 양발을 모아서 연습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발을 모아서 공을 쳐라. 발을 모아서 공을 쳐주시는 거죠.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볼이 정중앙에 맞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투어 프로들이 처음에 연습장에 왔을 때 하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또한 처음부터 와서 드라이버를 빵 때리지는 않습니다. 발을 모아서 이렇게 볼을 쳐보시는 거죠. 나의 힘의 한 30% 정도만 이렇게 툭툭 볼을 쳐보는 겁니다. 자, 하나, 툭, 하나, 툭 이렇게 볼을 쳐보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스탠스 폭을 조금씩 벌려주면서 볼을 치는 겁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발을 모아서 백스윙 샷 조금씩 스피드를 올라가면서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이제 원래대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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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를 올려가면서 웜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너무 잘 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발을 좁혀서 하시다가 서서히 넓혀가면서 스피드를 올려가시는 게 볼을 스윗스팟에 맞추고 그리고 내 몸이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긴 클럽일수록 내가 정복하려고 달려드실수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라는 클럽은 내가 아기 다루듯이 좀 더 살살 달래가면서 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라는 분들은 거의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드라이버 못 치는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항상 제가 얘기하죠. 스카이볼이라고 해서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자국이 위에 나 있거나 아니면은 뭐 페인트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도색이 다 깨져 있는 그런 골퍼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고 드라이버가 굉장히 많이 찍혀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볼을 좀 더 정중앙에 맞는 거를 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드라이버를 치지 마세요. 드라이버를 자, 각자 아이언 중에 가장 긴 클럽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3번, 어떤 분은 4번, 어떤 분은 5번, 어떤 분은 6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티샷 연습을 아이언 티샷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티 높이는 롱티, 드라이버의 높이로 말이죠. 이렇게 저기 있는 거는 조금 신경 쓰이니까 저희가 이걸 바꿀게요. 그냥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잡아서 여기서 저는 지금 4번 아이언인데요.
뭐 거리나 방향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볼에 위치는 드라이버랑 동일하게 놓으신 상태로 해서 뭐 들고 하셔도 좋고 내려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백 이런 식으로 그냥 잡고 놓고 쳐보시는 거죠.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꽂아놓고 채는 살짝 들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쳤을 때 여러분들이 손이 굉장히 아프실 수가 있어요. 즉 드라이버를 못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언의 윗부분에 맞게 되잖아요. 드라이버의 윗부분에 줄 하단 아래쪽에 맞아야 하는데 위쪽에 맞으면 손이 제일 아파요. 클럽에 어떤 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에서는 그냥 스카이볼이나 볼이 찍혀 맞거나 잘못 맞으면 그냥 아, 안 맞네 해서 끝나지만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위쪽에 맞으시게 되면 아 내가 잘못 쳤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토우나 이런 부분에 맞으면 채가 돌아가는 거를 보다 손쉽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은 그래요. 저는 이제 드라이버를 굉장히 잘 못 쳤습니다. 주니어 때. 지금은 그렇지만 주니어 때 제가 가장 취약점이 드라이버였어요. 우드하고 드라이버. 긴 클럽을 잘 못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는 한 3개월, 6개월을 그냥 드라이버를 치지 않았어요. 아이언하고 이따가 또 설명해드리겠지만 아이언 티샷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 티샷을 이렇게 높게 꽂으니까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언 그냥 이렇게 한 보통 이제 우드 같은 경우는 우드 티샷은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잠깐 알아주실 게 아이언 티샷이나 우드 티샷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이 티의 도톰한 부분 한 1, 2mm, 2mm 정도만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로 티를 꽂아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드라이버 티로 치면은 어렵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연습이니까 실제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까지 높게 꽂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아이언을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마찬가지로 티샷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아이언으로 이렇게 티샷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손이 굉장히 아파요. 잘못 맞으면. 저도 지금 잘못 맞았는데 채가 확확 돌아가는 거를 쉽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맞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을 모아서 조금 볼을 툭툭 치다가 서서히 발을 벌려가면서 이 클럽을 다뤄보시는 거죠. 그런 후에 어떤 클럽으로 넘어가냐. 눈치채신 분은 있겠지만 우드입니다. 우드로 볼을 치게 되는 거죠. 드라이버에 비례해서 쉽지만 클럽도 짧아지고 쉽지만 이 드라이버에 비례해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어려운 분들은 우드 티샷도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폭이 좁기 때문에 이 높낮이를 쳐내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까 드라이버와 동일하게 여기다가 놓고 클럽을 내려놓으셔도 좋고 들고 하셔도 좋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들고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약간 클럽을 들고 치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들고 볼을 치는 거죠. 그렇지만 잘 못 치시는 분들은 역시나 우드를 이렇게 스카이볼 식으로 해서 아예 이런 윗부분에 때리시는 분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드럽게 볼을 다루는 연습 또는 티를 낮게 꽂고 이렇게 낮게 꽂고 치는 연습으로 가시는 거죠. 티를 낮게 꽂고 낮다고 해서 필드에서 티샷하는 그건 아니에요. 필드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저는 한 1cm 정도 조금 더 올라오게 티샷, 우드 티샷 같은 경우는 잔디 위에 볼이 살짝 떠있다 정도의 높이가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깨알 같은 팁 들어가고요. 여기서 잡아주시고 샷. 이런 식으로 우드. 드라이버 안 치셔도 좋아요. 그냥 롱아이언, 우드. 이 채만 번갈아가면서 계속 치세요.
계속 말이죠. 그런 후에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드라이버를 좀 잘 다루고 싶다. 그렇다면 볼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는 제가 지금 하는 곳은 손으로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자동 티업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티가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볼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거는 드라이버만 해당 사항이 아니라 아이언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이 되는 건데 볼을 30%, 50%, 70%, 90%. 90%가 보통 우리가 일반 라운딩에서 사용하는 힘이죠. 자, 30%로 볼을 쳐보시는 거죠. 30%로 볼을 일단은 천천히. 물론 이 30%를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30%로만 볼을 쳐보시는 연습을 하시다가 그리고 또 5분 있다가 다시 50%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 70%로 쳐보시고 그 다음에 90%로 쳐보시고 그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면 지금과 같이 그냥 한 개 한 개 한 개를 힘을 완급 조절을 해보시는 거예요. 30, 50, 70, 90을 해보는 거죠. 자, 30이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30. 이렇게 30. 그냥 노는 거예요. 이 클럽과 내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마 랜딩 거리는 보통 한 40? 40 정도 되겠죠? 40, 50? 랜딩은 거의 그렇습니다. 많이 안 나가요. 그리고 볼이 많이 뜨는 분들은 천천히 치면서 아마 이렇게 스쿠핑이 돼서 많이 뛰어 올리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반대로 이제 50. 자, 이게 50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70. 그리고 90. 조금 제가 지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30, 50, 70, 90 이렇게 세 가지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30%, 50%, 70%, 90% 볼을 쳐보겠습니다. 자, 30% 다시 천천히 30% 스윙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50% 핀시까지 하셔야 돼요. 50% 좀 30하고 50하고 좀 차이가 좀 없었는데 70% 마지막 90%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버를 정복한다. 오늘 한번 내가 드라이버의 끝을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다양한 우회적인 연습으로 드라이버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신다면 보다 쉽게 드라이버를 잘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 게 드라이버를 못 치는 사람은 아이언을 잘 치게 되고요. 세컨샷을 잘 못하는 사람은 보통 어프로치나 퍼팅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사실 드라이버보다는 아이언을 굉장히 잘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동계훈련을 가거나 이제 국내에서는 OB가 많지만 외국에서는 훈련을 많이 다니면 OB가 없기 때문에 되게 좋지 않은 경사지에서 아이언샷이나 세컨샷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페어웨이에 들어가지 않아서 세컨샷을 여러 경사에서 사용하다 보니 잘 치게 되더라 이거죠.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드라이버와 좀 친해지는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고노아, 이 부분은 네가 잘라서 내가 티 꽂아놓고 시작하는 걸로 다시 해라. 이번에 NG 별로 없지, 문홍아. 어떻게 생각해? 엄청 잘하지.